오늘 일부리 아니고 오늘 카메라가 왜 이렇게 모자이크 나온 것처럼 렌즈를 닦아서 안 됐네. 아, 기름이 묻었구나. 아니대. 해킹 아니대. 이거 좀 많고. 이거 좀 크네. 이 정도 아니야. 나오나? 자, 이제 먹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 저기 뭐 성역사 강의하다가 아니 여기 밥도 못 먹는 거. 뭐 하냐고요? 계속 업로딩 하고. 지금 업로딩 하고 거의 이제 40개 가까이 됐어. 거의 40개 정도 가까이 이제 지금. 야 이거 신기록 넘었어. 강의 하나가 영상이 어떻게 지금 40개 넘을 것 같아. 난 30개 정도 채우려고 했는데 40개 넘을 것 같아. 한도 끝도 없네. 예, 강, 어떻게 보면, 성의 역사, 강간의 역사. 이거를 충전을 해야겠다. 아, 콜라가 떨어졌네. 당뇨병 걸렸는데, 에이, 뒤지지 뭘. 하루 종일 강의 촬영하느라고 아이고 이거 지금 밥도 못 먹어요. 이거 뭐냐고요? 이 파란 거 장비 넣는 포크. 이거 다이소에 한 몇천 원이면 사요. 제 촬영 장비 같은 거 장비를 갖다가 넣는 포켓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기 스마트폰, 요거는 배터리, 요거 밑에 있는 건 배터리. 진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고니로 촬영했어요. 얘를 충전하는 동안 또 이제 강의를 계속 찍었는데. 야. 아, 얘도 치고. 아, 이제 이니까 계속 하루 종일 강의하느라고 바쁘 먹어. 일단 먹방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강의 계속 해야 돼. 하루 종일 촬영하네. 오늘 그래도 목이 괜찮네. 해다가가 저기 이제 목을 안 건드니까. 역사를 팩트로 가르쳐야 돼. 그죠? 역사를 갖다 날조로 하니까 똑같은 저기, 저기 뭐 실수를 반복하잖아. 팩트로 가르쳐야 돼.
아무 꾸밈 없이 아무 누락 없이 팩트로 가야 연결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저지를 맨날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날조를 하니까 계속 반복되잖아.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우리가 소위 정신승리 한다고 하죠. 정신승리하게 해서 후대에 어떻게 역사를 날조를 많이 해요. 우리 지금 뭐 서양사도 그렇고 우리 동양사도 그렇고 거의 날조의 역사예요. 자료 어떻게 해야 돼? 원 내용이 되게 틀려. 저작권 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저작권 치면 저작권 또 딱지 붙이면 안 돼요. 저작권 치면 딱지 붙이면 안 돼요. 아 소리가 있구나. 음악 소리가 또 저작권 딱지 붙이려나? 난 음악 소리 녹음을 하는 거 아닌데 카페나 이런 데 처음 음악 소리가 들어가지고 저작권 딱지가 자꾸 붙어. 아유. 내가 끄라고 할 수 없잖아. 너네 집 가게여가지고 나 저기 유튜브 촬영하니까 음악 듣고 있어. 저작권 침해 어쩌게 뭐냐 경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저작권이 좀 문제가 많아. 너무 저작권을 과 오바를 해. 요즘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겁나게 싸게 저기 통닭 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아요. 통닭 2만원 거 동그랗게 해야 돼. 요즘은 돈이 없어서 그걸 좀 많이 애용해. 요즘 어디 가도 그럭저럭 먹을만한 것도 만원이 다 넘어가. 약간 저기 설렁탕 하나 먹었는데 설렁탕 한 그릇 14,000원 달라고요.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지 않죠. 요즘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00원짜리 이제 저 식사 찾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진짜 점심 한 끼 일반적인 그냥 먹을만한 게 만 원이 넘네 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00원짜리 식사 한 끼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죠? 요즘 좀 괜찮게 얘기해 이제 나오는 저기 음식 있죠? 그럼 만 지금 4,000원, 5,000원, 6,000원 달라고요. 그죠? 좀 배부르게 먹고 이게 좀 약간 좀 퀄리티 있는 저기 점심 식사가 14,000 한 15,000원에서 왔대. 14,000, 5,000, 6,000원 달라고. 이제 만 원짜리 음식 조금만 있으면 만 원짜리 점심 식사가 없어질 것 같아. 자,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나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르나요? 아니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항상 어떻게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화폐 인플레이션이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요. 이제 물가가 어때요? 고삐가 풀려요. 자 어느 정도냐? 지금 이 햄버거가 지금 이게 만 원이 좀 넘어요. 만 원이 약간 넘어요. 세트 메뉴가 지금 제가 먹는. 세트 메뉴가 만 원이 정도예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한 5, 6천원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 제가 예전에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 메뉴면 6천원 정도? 6천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 메뉴. 근데 이게 지금 만 원이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뜨거워지는 어떻게요? 냄비 안에 어떻게요? 지금 개구리 신세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사회개혁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어떻게 개구리예요, 지금 다들.
여러분이 뜨겁지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개구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각을 해야 돼. 그럼 빨리 빠져나오든지 뭘 바꾸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예전에 제가 한 15년도부터 여행을 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세트 메뉴가 한 2,000원 정도였어요. 이거 얼마냐고? 이거 만 원이 넘어가. 만 원이 좀 넘어요. 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2015년도만 해도 이 정도 세트 메뉴 제가 서울에서 2,000원 주고, 여기 전주에 주고. 야, 똑같다고. 다. 지금 이거 만 원이 넘어가요. 두 배 올랐죠. 물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화폐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자, 이걸 알아야 되냐.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 놓고 장담해.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와요, 분명히. 그건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어떻게 독일에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역사적인 사례를 볼게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2차 세계대전 전에 어때요? 자, 점심 식사 한 끼를 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손님은 어떻게 해요? 점심 식사를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하고, 식당 사장은 어떻게 해요? 점심 식사를 나중에 먹은 다음에 계산하라고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투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점심 식사를 시키기 전에 이게 계산을 했을 때와 밥 식사를 하고 나갈 때 계산했을 때 어떻게